어서 와요. 어서 와. 나비아예요. 둘째 모 김다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대사랑 받아라. 안녕하세요. 나비아예요. 오늘 종이놀이는 둘째 모 김다비 이모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준비물을 볼까요? 먼저 이건 이제 안경테고요. 이거 두 장은 15 곱하기 15인데, 아이고. 다비 이모 얼굴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입술. 저번에 만든 건 하얀 눈이었는데, 이렇게 예쁜 눈화장을 한 눈이 있길래 이거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비핀, 이것도 작은 나비핀, 이거는 왕관핀. 이거는 뒤에 이렇게 그 가면 씌우듯이 이렇게 만드는 거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거는 이제 많이 움직일 수 있어서 정확하게 붙이기에서 본드풀, 일반 풀, 그 다음에 가위 필요한데요. 이거는 핀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 작업할 때 조금 손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번에는 핀셋을 이용했어요. 다비모가 짠! 다비모가 지금 보면 이렇게 얼굴 만들었고요. 나비핀, 그 다음에 작은 나비핀, 왕관핀, 그 다음에 입술, 이거 입술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경테, 그 다음에 눈, 이렇게. 이건 눈이 좀 크고 이건 좀 작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원하는 사이즈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뒤에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쁜 우리 다비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안경테를 먼저 만들어 놓을 거예요. 이게 단단하게 이제 말라야 되기 때문에 만들 거고요. 자, 이거를 우리 뭐 줄기나 이런 거 만들었던 것처럼 작게 돌돌 마를게요. 저 끝까지. 약간 납작하게 눌러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은 지금 다빈 이모의 안경테를 만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되면 끝에 풀칠을 할게요.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말아주시고요. 먼저 가위로 여기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가운데 대략 이렇게 접어서 가운데 정도쯤 되는 데를 자를게요. 이렇게. 이거로 비슷하게 한 1cm 정도? 1cm 정도. 이쪽도 한 1cm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펜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해줄까요?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렇게 서로 등 돌듯이 이렇게 이게 이제 코 부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만나면서 안경 형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동그랗게 놓으셔도 되고요. 일단 이게 말라야 되니까 여기 먼저 이렇게 붙여서 본드로 붙여 놓을게요. 이렇게 서로 본드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느낌이 나도록, 보이시죠? 이런 느낌이 나도록 이대로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마르면 이건 오고요. 다른 거 먼저 할게요. 다비 뭐 얼굴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황색, 흐린 주황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머리가 뒤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두 장을 겹쳐 줄 거예요. 그리고 세모적기 한번 할게요. 자,
이렇게 접었다 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에 맞춰서 양쪽 아이스크림 접기 한번 할게요. 지금 두 장을 겹친 거예요. 이렇게 약간 흐린색 뭐 펄 색종 이런 거 없으면 그냥 검정색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가 머리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선에서 한 2cm 정도 남겨놓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쭉 내려주세요. 이렇게 여기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앞에서 보면 그다음에 여기서 한 여기도 한 1에서 2cm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위로 이만큼 남겨놓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걸 똑바로 올리지 않고 살짝 기울일게요. 옆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사서 여기가 똑바르지 않고 뒤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게 머리가 이렇게 살짝 기우는 개념으로 자, 이렇게 해서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위에 끝에 부분은 내가 임의를 이렇게 접어주면 돼요. 대략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가에 뾰족한 부분들만 안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눌러줄 거예요. 보여지는 부분에서 머리가 너무 뾰족하지 않게 이렇게 이건 그냥 이렇게 붙여도 이렇게 접어 놓으면 돼요. 자, 그럼 앞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 모양처럼 보여요. 여기 머리 여기 얼굴이 너무 뾰족하니까 얼굴 각을 좀 잡아줄 거예요. 이모 똑바로 하지 않고 이것도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또 나는 이모를 좀 통통하게 얼굴 동그랗게 하고 싶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쪽도 이렇게 그리고 턱도 뾰족하니까 턱도 올려줄게요. 이렇게 그 얼굴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애교머리 접어줄게요. 여기를 살짝 이렇게 이쪽도 살짝 이렇게 그러면 얼굴 형태는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입술은 원래 이렇게 4분의 1 크기인데요. 큰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빨간색 입술이 나올 거예요. 그럼 빨간색 입술을 위로 놓고 안으로 감추는 거예요. 빨간색 입술을 그런 다음에 반 접어주세요. 접었다 펴고 다시 한번 반 접을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양쪽으로 문접기 할게요.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에 맞춰서 삼각 접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쪽도 똑같이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걸 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거를 이렇게 펴주세요. 마치 집 모양처럼 이쪽도 이렇게 펴서 집 모양처럼 이렇게 됐죠? 이 반쪽을 뒤로 보내주세요. 밖으로 접기로 이렇게 이쪽도 뒤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두 겹이 됐잖아요. 한 겹만 여기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었다 펴고 이 선에 맞춰서 한 번 더 이렇게 접어주세요. 또 한 번 이렇게 됐죠. 다시 해볼게요. 이쪽도 자, 여기를 이렇게 세모줍기 딱 맞춰서 접고 접었다 펴고
자연스럽게 여기를 한번 반 접고 다시 반 접고 이렇게 모양이 나오도록 뒤쪽 대볼게요. 똑같이 하면 돼요. 접었다 펴고 이 선에 맞춰서 한번 접고 다시 접고 이쪽도요. 접었다 펴고 안 접고 다시 접고 자 이렇게 모양이 됐죠. 이 선을 여기 만난 선까지 이렇게 접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양쪽에 지금 접어졌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접으면서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입술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 여기를 이렇게 살려주고요. 뒤도 해볼게요. 자, 여기 선까지.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선 있죠? 여기 선을 접으면서 이 부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접고 이쪽도 여기 부분 이렇게 접으면서 가운데가 살아나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짜자잔 이렇게 입술 모양이 안녕하세요. 저는 김다비 이모입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 어때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옆에서 잡으면 움직이는 입술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고 윗입술이 될 부분 쪽으로 이렇게 접어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서 있는 개념으로 자, 이렇게 하고요. 이거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게요. 이렇게 4분의 1 크기로 입술을 완성해 왔어요. 예쁘지요? 이 안경테를 이제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 간격에다 맞춰서 옆에를 이렇게 조금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안경이 이렇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위로 올릴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냥 위로 올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릴 거거든요. 위로 머리 위로 길이를 대략 잡아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길이를 대략 잡을 거예요. 이쪽도 이 정도 올라가니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릴 거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고 이 선을 이걸 위로 이렇게 볼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여기 너무 기니까 좀 잘라줄게요.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맞춰서 얼굴에다가 여기 가운데 부분이랑 여기 그다음에 여기가 얼굴에 닿는 부분 잡고 이 끝부분 안경테 끝부분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넣어주면서 안경 이 테를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주세요. 이쪽은 조금 이렇게 조금 누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누르고 다 마르면 다시 올게요. 그래서 안경이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입술하고 눈을 해줄 건데요. 이 뒤로 넘겨서 입술 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중심선 있죠? 여기 중심선이라 여기 중심선을 맞춰서 입술이 어디에 들어갈 거죠? 한 이 정도?
이 정도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아래 조금만 남겨놓고 이 선을 이렇게 맞춰서 자 중심선 맞추고 여기 선에다가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끝선 양쪽 끝선 자가 있어야겠네요. 자 여기 끝선과 여기 끝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걸 안경 붙이기 전에 하면 좋겠는데요. 안경을 먼저 붙여서 자 한번 대볼게요. 선 딱 맞았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잘라줄 거예요. 이렇게 반 접고 한번 이렇게 잘라준 다음에 자 앞에까지 이렇게 싹둑 자 이렇게 이쪽도 여기 뒷면 입술이 약간 끝에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입술이 잘못 잘라줬어요. 이거 붙일 거니까 좀 괜찮아요. 우리 아까 이렇게 반 접었잖아요. 위로 그 부분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거를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여러분은 접을 때 이거 입술부터 넣어주세요. 안경테가 지금 조금 안경이 떨어졌어요. 안경테 다시 붙여야겠어요. 자 입술 이렇게 해서 입술을 붙여주세요. 얘도 턱을 조금 붙여줄게요. 이쪽 입술 여기 부분 이쪽이 양쪽에 닿는 부분 여기 부분만 이렇게 풀칠하고 이게 안경 떨어졌으니까 안경 다시 자, 입술도 이렇게 해서 고정해주고 안경도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마를 때까지 조금 눌러줄게요. 아랫입술은 고정 안 하고요. 윗입술만 고정할 거예요. 자 그럼 다 마르면 올게요. 너무 빨리 움직여서 떨어진 것 같아요. 입술하고 이 안경테를 붙일 때 손으로 계속 잡고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가위를 통해서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꼭 눌러주는 힘도 있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좋아요. 이렇게 해서 꼭 붙여주도록 하고요.